그러면은 요거 해볼까? 이거 계속 떠 있어서 되게 신경 쓰였거든요. 아, 얘네가 지나다닐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퀘스트가 되게 궁금했었던 이유가, 지나가다가 얘네들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봤는데 어디다 파묻을까? 막 이런 소리를 했던 게, 시체는 아닐 텐데 뭘까? 혹시 시체인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타임캡슐이라고? 아니 무슨, 야감이 です。 はい。 ええ。 오기쿠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아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거인의 수레바퀴가 흘려보는 가장 가지가 많은 나무로부터 남쪽으로 세 걸음, 동쪽으로 두 걸음의 위치에 보물은 잠들어 있다. 그거 이 학교 아니잖아. 척 봐도 이 학교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 학교 얘기야? 나는 저 거인의 수레바퀴가 영락 없이 이진초에 있는 그 관람차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가지가 많은 나무면 여기 아니야? 당연히. 이 학교가 아니라면은 영락 없이 거긴 것 같고, 만약에 이 학교라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그걸? 뭐야 이거? 어? 거인의 수레바퀴가 흘려본다. 거인. 여기서 거인의 수레바퀴가 보일까요? 아니, 이 가젯을 막아놨네? 보인다!
거인의 수레바퀴가 흘려보는 네 줄기로 갈라진 나무의 뿌리. 거인의 수레바퀴가 흘려본다. 저 수레바퀴가 흘려본다. 일단은 저쪽이란 건 알겠어. 어? 아, 분실물이야? 얘겠지 뭐. 아노. 거인의 수레바퀴가 흘려본다. 미안합니다. 아, 저기 보이네. 거인의 수레바퀴가 흘려본다. 이 나무 아니면 저 나무인 건가? 어, 근데 이쪽도 갈 수는 있네. 흘겨보는 네 갈래의 나무.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네 개긴 한데? 뿌리로부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개, 세 개 아니었어? 가장 가지가 많은 나무? 가장 가지가 많은 나무? 여기서는 네 줄기로 갈라진 나무라며 또. 아, 동쪽으로 두 걸음이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긴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스마리. 음? 뭐야 저 사분. 그래서 다 파볼 거야 이걸? 어. 오. 근데 누가 팠다고 최근에? 하긴 옛날부터 이게 있었다는 건 또 말이 안 되죠. 저 친구들 중에 하나가 지금 미리 파본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잘못 가져갔다. 에? 스마리. 에? 하이. 어, 이게 인연이 돼서 혹시 졌다. 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혹시? 에? 뭔데? 같이 봐. 백지잖아. 아노. 네? 그게 혹시 오기쿠버야? 장난 똥 때리냐 이씨. 아니 무슨 운명이야?
에라이씨. 좋겠다. 좋을 때네. 좋을성 싶으냐 나를 두고. 네. 그니까. 이야. 이게 제일 가능성 높지 않을까? 이야. 아, 좀 연락 좀 하고 살아라 이것들아. 물론 저도 안 합니다. 신기하게 중학생 때 친구들이랑은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종종 보고 그러는데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랑은 연이 끊겨가지고. 예. 그냥 만나지 마 얘들아. 그렇게 모르면. 응? 어? 와, 야, 되게 낭만적인 직업이다. 아니, 직업이라기보다는 좀 상황 자체가 낭만이라고 해야 되나? 로맨틱하다고 해야 되나? 당시 그 아이의 모습을 초상화로 그릴 수 있다. 아직도 잊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 아니,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기다린대, 씨. 그치, 이건 놓치면 안 되지, 솔직히. 이야. 아니, 사귀었던 것도 아니고 짝사랑이었는데 10년 동안 못 잊었다고요? 다른 사람을 안 만나고? 얼마나 순해 보인 거야? 오, 나는 상상 못 하겠는데? 안 만난 거야? 못 만난 거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만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너무 바쁘다거나. 짝을 찾지 못했다거나. 근데 좀 당황스럽네. 10년? 그것도 사귀었던 첫사랑도 아니고 그냥 짝사랑? 그냥 첫사랑? 눈물 좀 있으신데? 코가 작진 않으셔. 시간 날릴 것 같아. 뭐야? 눈물 좀은 또 있으셔. 코가 크셔. 코가 굉장하셔. 뭐야? 저 두 사람밖에 없는데요? 야, 초상화가 너무 이쁜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10대 모습과는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나마 이분이 코가 좀 작으셔. 아, 아, 작은, 아, 이게 작은 코야? 아, 그런가? 아니면 언니 같은 건가? 엄마나? 아노. 어. 많이 변하셨구나. 정숙하시다고. 많이 자랐네. 되게 순화해서 얘기하신다.
혹시 없는 거 아니야? 과연 달달하게 끝날까요? 어? 아... 아... 아, 마지가요. 야, 오늘 적셔야겠다. 야, 친구들이랑 젖어 들어야겠다. 이거 에? 웃어. 이야. 잡다. 야가미사. 에? 야가미사. 이건 같이 마셔줘야겠다. 아 근데 말을 되게 착하게 한다. 물론 이제 게임이고 어떤 연령층이나 어떤 사람들이 할지 모르니까 당연히 좋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유흥업소 그거를 이제 프로에게 도움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표현은 생각 못 해봤어요, 한 번도. 그니까, 뭐, 화류계라던가, 그냥 화류계 여성, 직업 여성, 요런 정도로만 표현을 생각해봤었지, 아니, 알고 있었지, 전혀. 그 친구들도 그렇고 말을 되게 착하게 하네. 어라? 아, 점유율 60% 이상도 있었어? 오. 이거는 사실상 풀 컴플리트를 하면 되는. 야, 근데 이거 걔네들이랑 다시 싸울 수가 없지 않나? 아닌가? 그 미션으로 해서 하면 되나? 뭐야? 아, 1라운드 KO가 있어? 아. 빡세네요, 생각보다. 얘랑은 뭐 별거 없고, 얘랑도 별거 없을 거고, 당연히. 어라? 하. 레이스는 다 뛰었는데? 아, 몇 초 이내가 있어? 타임 어택이? 별씨. 16승이요? 그럼 걔네랑 계속 싸우라는 거야? 노잼. 안함. 때려쳐. 여기 근처에서 써볼게. 짧은 거 하나 더 해볼. 아, 저거 VR 상륙이라 긴데. 저 되게 긴데. 요거 할까? 저거까지 하고 나서 그 시기 메인캐를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쭈쭈.
청춘 드라마를 하려면 어쩔 수 없어. 이거 답이 없어. 그냥 무조건 메인캐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뭐 제작진이 막아놨는데 어떡하겠어. 어라? 이거 갓파 용세븐에도 나왔던 건데? 거기서는 갓파 사진 찍기였던 것 같아. 뭔 소리야 쟤네? 왜 저래? 말려. 사람 죽어 그걸로 맞으면. 미치셨나 이분이? 와 바로 스턴이야. 아니 아씨 늦었어 내가? 아니 박살났다. 어 아니네? 뭐야? 왜 저래? 아 공무원이야? 아 용세븐에 있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총 10개 찍기였나? 아 근데 아까 왜 맞았는데 바로 스턴이 걸려요? 예? 그 못하겠는데요? 너무 오래 걸리겠는데요? 공략 보는 거 아니면은 한참 찾아다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대관절 그걸 어떻게 찾아? 일단 저쪽으로 가보자. 저런 코앞에 있을까요? 와, 이 무료 급식소 여기. 여기 서브퀘스트 기억나요? 용세븐에서 여기 건 아직도 기억나. 이 무료급식소에서 무료급식 나눠주던 어떤 아가씨가 있었는데, 되게 참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를 짝사랑하던 노숙자를 열심히 코칭해줘서. 아, 참 재밌었어 그건. 어라? 오. 이걸 체이스로 잡아야 된다고? 아 장난쳐 지금? 이게 뭐한 짓이죠? 대체? 아니 씨. 너 뭐하냐?
아. 쟤 혹시 다른 가파에서도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만약 그렇다면 그냥 거기서 이 퀘스트는 손절하겠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굳이 모든 퀘스트를 다 깨려고 시도를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시간도 없고. 나 방금 약간 좀 짜증이 확 났거든?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여기서 체이스를 시킬 줄은 몰랐어 난. 탐정사무소에서? 아 이거 가파 퀘스트 아 가파 하나 찾았다. 아 저런 일어나라 좀. 저 칼제비가 애지간히 해야 되는데 너무 짜증나게 굴어서 이거는 EX를 안 쓸 수가 없었다. 가파가 두 마리네? 다섯 개? 아 잠깐만 또 보니까 이거 해야지. 좀 전에 무슨 가파가 아니지 노숙자가 가파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했는데 いらっしゃいませ。 아, 이거 이미 갖고 있다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없네요. 그럼 저기 강가 쪽에
아까 저거 있었어. 이거. 이아저씨인가? 네? 아니 얼기설기 벌써 3개 찾았네? 잠깐만. 어 이거 여기도 있네? 이제 보니까 참 오만때만 돼서 저거 다 해놨구나. 비키세요. 넘어가시고. 한 대 맞으시고. 돈 내놓을 준비하시고. 아, 쉣. 넘어가시고. 오! 돈 내놔. 5만엔. 각파가 또 어딨을까? 아카 아냐. 각파. 저 노숙자 카파 저거 뭐지? 이거 있는 것 같은데. 잘못 봤나? 야, 니네 코미주로 아니냐? 제정신이야? 따그 시간 끝졌다. 생각보다 저 끝까지 가는 게 되게 머네요. 이렇게 가니까. 어? 잠깐만. 야, 여기에 용세븐대는 여기에 그 무슨 타워 있지 않았나? 아 없네 여긴. 아예 사라졌구나. 거기서 돈 엄청 벌었던 것 같은데 나. 어? 잠깐만 방금 거 뭐임? 뭐 깜빡거렸는데? 아 코인이야. 그 코인 이제 너무 많은데.
잠깐만. 뭐지? 저 카파 아니냐? 제가 저게 왜 있어? 별... 네? 반 이상 찾아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 죄송한데 진짜 다음에 아니 그거 완 다 찾으면 진짜 두둑하게 보상하셔야 될 거예요. 저거다. 저 확실하다. 그러면은 이것까지 찾고 나면 두 개 남는 거네. 하나는 노숙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마지막 남은 게 하나거든요? 혹시?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밑져야 본전이니까. 아니, 아니, 아니. 저 노숙자 얘기부터 가보자. 혹시 아저씨가 같이 하세요? 그럴 리가 없지. 아리가토 고자이마. 아 카파 혹시 이 바깥쪽에? 이 부분? 얘들아 들어오지 마라. 아 진짜. 탈수기 돌아갑니다. 금일도 영업 개시. 아,
스파 어디 있을까? 넘어가. 그놈 되게 귀찮게 보네 저거. 뭐 다른 보라색 애들처럼 돈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아, 또 부활했어. 없어, 카파. 아니, 이게 보면요. 이거 처음엔 카파 아니야? 했는데 의외로 열심히 연습하게 되네랑 젊은 녀석들이 카파를 옮기던데. 이거 두 개가 붙어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저기를 간 거예요. 처음엔 카파 아니야? 그거. 그래서 여기를 간 거란 말이야. 아, 여긴 있겠구나 싶어서. 얘는 그냥 카파가 귀엽다고 하는 거야. 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리고 수면에서 얼굴 내민 거 봤어. 카파의 얼굴이었다고랑 이거 강에 뛰어든 주정뱅이가 카파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아, 강에 있겠구나 하고 간 거고, 이것도 두 개가 몰려있기 때문에 갔던 거였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랑? 그 아까 뭐 행사 무슨 축제가 있나? 어, 요거 두 개가 몰려있어서 그 근처로 가봤던 거예요 처음에. 근데 지금 이것도 보면은 노숙자가 카파가 어쩌고, 카파 같은 걸 노숙자가 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안 보이니까 문제는. 어떤 노숙자 가지고 있는 건데 대체. 지고 있다. 머리에 이고 있다는 거잖아. 버리겠네. 여기 계신 노숙자분들이 아닌가? 아까 걔는 러너라서 노숙자가 아니다. 어씨, 거의 못 찾겠다 꾀꼴인데? 안 되겠다. 잠시만요. 암 걸려.
형 봐. 어딨나요? 로스트 저지먼트 찾았다. 카파. 응? 별 거지 같은 씨. 케이크 얘기하는 노숙자 얘기 다 들으면은 생긴대 대화가. 아 저거야? 300엔? 와 카파 주워서 팔았어? 아니 미친 이걸 누가 생각하냐고. 나는 생각 못했습니다. 다 된 거야?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 이진초에서 전당포란 에비스야 하나밖에 없죠. 이라시아이마세. 아씨, 쌀이 아니었어요. 벤텐야라는 게, 아 전당포가 또 따로 있구나. 몰랐어, 진짜 몰랐어. 그랬구나. 별 거지 같은 에비스야만 있으면 되지. 왜 전당포가 따로 필요하죠? 아 여기 용 세운 할 때 여기서 무기 샀잖아. 이라시아이마세. 아이 씨. 되게 에스메랄다네. 더 살 거 없잖아. 그렇지. 아리가또. 300엔에 사서 100엔에 파는 건 좀. 너무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는 좀 전에 봤는데 저기에 있대요. 우리 집에 있대요? 나 이거 안 봤으면은 계속 찾아다녔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봤더라면 오기로 안 봤더라면 방금 계속 찾아다니다가 결국 못 찾아서 짜증나가지고 봤겠지. 어쨌든 봤을 거야. 안 본다는 선택지는 없어. 이쯤 되면. 왜? 거의 다 찾았기 때문에. 야 일어나. 야 일어나. 짧은 퀘스트 하나 하려고 했던 건데 젠장. 쓸데없이 더럽게 긴 거라고 있네. 어, 이건 스킵이 안 되네요. 아? 아. 아. 이걸로 다 찾았네. 도코로데. 어,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끝내주는 분 아냐? 지금 사실상 몇백만엔 값어치의 아이템을 준 건데. 마음껏 써서 의외로 핫해졌어. 뭐지? 어쨌든 잘 됐네요. 아, 큐파는 싫어 이제. 아우 지겨워.